먹었다. 안녕. 불가리 케이크 나도 먹고 싶. 안 먹어봤음? 아니, 우리 아빠가 서울에서 음식점 하면 다들 올 거야? 다니, 안녕. 내가 음식점 해둘라고 했거든, 서울에서. 잘될것 같다고. 우리 아빠 음식 잘해. 약간 닭조림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서빙할게. 우리 일본 가면 일본 오는 사람. 일본 오는 사람. 일본 오는 사람, 손. 진짜? 일본 팬싸 오는 사람, 손. 팬싸다, 팬싸. 팬콘 아니고 팬싸. 일본 팬콘 아니고 팬싸. 이거 아니잖아. 믿어, 믿어. 팬사인회도 와? 다들?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별루나 안녕. 헹군 도시락 맛있던데? 딱 나한테 맞는 식단이었어. 난 바로는 못 먹고 1회차 끝나고 먹었어. 울면서. 짜증나. 맛있어. 짜증나. 이러면서. 뒤에 이거 고무줄 꽂고 다른 멤버들은 일찍 먹었지. 1회차 전에 먹고 1회차 전에 먹고 나는 먼저 나는 늦게 먹고 난 혼밥 좋아하잖아. 이미 지나간 일을 뭘 마음 아파. 크림치즈. 뭔 맛인지 모르겠어, 사실. 이거 먹었어요. 먹고 남은 거야. 배도 부르고 너무 매워가지고
맛있네 조금씩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렉스의 사진 카드 중 하나에는 제가 준 코알라 인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진짜? 그니까 오늘따라 매운 게 잘 안 들어. 귀도 귀까지 빨개졌어. 매워가지고. 오늘 근데 잘생겼네. 30분 지나고요. 눈물의 여왕 보고 있나요? 아니 아직 못 보고 있어. 봐야 되는데. 눈물의 여왕 보잖아? 그러면 나 일 못해. 연습 못해. 그거에 빠져가지고. 하나에 빠지면 나는 멀티를 못하기 때문에. 팬콘에 올 돈 좀 주세요. 한국어로 오면 내가 줄게. 오늘 왜 메이크업 했대? 스케줄 있나? 그 팬 그 사인 팬싸. 중국 영통 팬싸. 자만추하면 내가 줄게. 자만추하면 내가 영돈 줄게. 사실 일본 팬콘 전까지. 오늘 얼굴 좀 괜찮나? 왜 다들 얼굴 괜찮다고 하지? 왜냐면 나 어제 안 먹었거든. 5시 이후로 5시 이후로 안 먹었거든. 나 오늘 완전 쇼핑 왕창 했다. 어제 내가 티 3개랑 바지 2개 사고 그랬어. 그리고 오늘 바지 하나 그리고 샌들 하나 그리고 반지 3개 그리고 그 발찌가 갑자기 하고 싶은 거야. 발찌가 하고 싶어서 발찌를 샀다. 한번 해보려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Can you take a photo when we meet in Korea? Of course. 홍콩에서도 가족들 분들이 팬콘을 보실 건가요? 그쵸? 가족들 팬콘 같이 갈 거야. 내가 일본 갈 때 입으려고 옷이랑 반지랑 지금 발찌를 샀는데 일본 갈 때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오면은 지금 너무 늦었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와야 되거든. 두영이 영어는 너무 잘해. Can you take a photo when we meet in Korea? I said yes. Okay. Yes. 도쿄 여행할 거야? 모르겠어. 시간이 없는데 간 당일날에 좀 시간이 있더라고. 화낸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니야.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고래 히토 찍으다사이. 오미 찍으다사이.
토일레와 도코 데스카? 와이파이와 와이파이노 패스워드와 난데스카?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와이파이노 와이파이노 아 구다사이 크림치즈 구다사이 めっちゃ かっこいいで! 本当に? 面白いね。 やばいですね。 일본어 공부를 좀 해볼까? 다 먹었으니까 우리? 어때? 일본 팬콘이 곧 코앞이니까 우리 일본어 공부를 좀 해보자. 어때? 좋죠? 이이ですね! 와타시와 소딩노 리다데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본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내 근육 보여달라고? 없어 근육. 좀 많이 늘었죠, 저. 근육 좀 생겼죠? 내가 진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이거 봐. 대박이죠.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 아, 이때 히라가나를 외우기 위해서 한 거고, 이런 것도 했어. 자, 주, 조, 차, 추, 초, 이런 거. 갸, 규, 교. 이런 거 있잖아. 카, 큐, 쿄. 하, 휴, 효. 다지즈대도 하바비부베보 이런거 파피푸페포 이런거 봐봐. 아치라 와타시와 이나카 살아요. 시골 살아요. 이나카. 우시로. 뒤. 히라가나 못 읽어. 소우. 소우데스. はい! いつ? きく? 飲む? 見る? いる? いく? 来る?
待って!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아, 눈 간지러워 갑자기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도깨! 도깨!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욕 같다 욕 같다 욕 같다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욕 같다 욕 같다 ですね 私は 歌手です 良かったです また会いましょう 愛してる 장난데스 윙지데스 센세 천천히 구다사이 하이 소블리 고왕 타베마시타가 고왕 타베마시타가 何食べましたか? 제가 지금 뭐라 했냐면요 밥 먹었어요? 라고 했어요 고항 食べましたか? 안 먹었어? 먹었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뒤에 何食べましたか? 이게 이제 이어가는 그건데 어쩔 수 없지 그럼 뭐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네 마다? 마다? 와이 마다? 왜가 뭐야? 왜가 뭐야 왜? 나니? 나니는 뭐 아니야 뭐? 나니는 뭐 난데 난데 마다 나 난데 마다 이에 타베마시타까 타베마시타 맞아요 왜 아직 안 먹었어? 난데 마다 고항 타베마시타 이에 맞아요? 몰라 그치 갑자기 머리 쓰니까 여기 뒷골 땡긴다 이에 타베마시타가 안 먹었어지? 도시테 마다 코란 타베테 나니노? 난데? 그러면 자 정리를 해봅시다 왜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는 난데 마다 고항 타베마시타가 이에 맞죠? No 난데 마다 마다가 아직인데 타베다나이노 아 타베다나이노 타베다나이노 아 타베다나이
食べたない 食べたないの どうしてまだご飯食べたいの 食べたないの パッチョ どうしてまだご飯食べましないの괜찮아, 물 먹었어. 네, 질문하세요. 食べてないの? 오케이. 저렇게 적으면 저 몰라요. Can you sing Japanese song too? 일본 노래 뭐가 있지? 도코니 어디니 우르렁 비하인드. 일단은 처음에 으르렁을 내가 우리가 한 이유는 원래는 그 다른 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아예 처음 했던 걸 할까 아니면은 아니면 했던 걸 할까 이거 중에 고민했었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했던 걸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어.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팬들은 소울리들은 했던 거를 하면은 팬콘인데 시간 내서 와주는데 우리가 했던 거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처음부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심을 잡고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에는 다 같이 하려고 했었어. 나누는 거 없이 1절 2절 나누는 거 없이 다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더라고. 나눠서 해야 이제 1, 2절 파트 나누고 해야 맞아 9명에서 연습했던 거 없어. 왜냐면 연습생이 많았어가지고 우리 한 30명 됐나? 그래서 A, B 파트를 나눠서 했었거든. 그래서 1절 2절 따로따로 했지. 1절은 내가 맡았고 2절은 규민이가 맡아서 했었고 그래서 하고 이제 3절도 이제 내가 맡아서 했었는데 재밌었어 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이제 처음부터 동선도 짜고 하니까 나눈 기준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9명이 다 같이 동선하는 파트에 파트지가 있었는데 그 파트지를 보면서 이제 좀 1절에 파트 많았던 사람들이 1절을 하고 2절에 파트 많았던 사람들끼리 2절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나눠서 했었지.
잘가. 교복 의류랑 누구 생각이야? 원래는 그 중국에서 입었던 걸 그 팬싸를 입 팬싸에서 교복을 입고 했잖아요. 그래서 팬싸에서 입고 했던 걸 생각했을 때 그거를 이제 틱톡을 올렸잖아요. 저희가 의류랑 스포츠랑 올렸었는데 그거를 교복을 입었을 때 좀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교복 중국 때 입었던 거 입고 그리고 의류랑 하면 어떨까? 전체를 보여주자. 그래서 의류랑을 하게 됐죠. 소나기는 일단은 소나기는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걸 할까 하면서 계속 쳐봤지. 근데 뭔가 노래 부르는 거는 아예 뭔가 정적이고 아예 감동적이고 슬프고 그런 노래가 우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팬들을 울게 만들자. 이게 목표였어. 사실 나 2회차 때 소나기 때 살짝 울었는데 보였나? 맞아. 2회차 소나기 할 때 나 울었어. 살짝 울컥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눈물 살짝 고였었는데. 마지막 말고 그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죠. 이런 나 정말 그대를 만나 행복했던 많은 추억들을 빗물에 잃지 않아요. 이거 할 때 살짝 울컥해가지고 빗물에 잃지 않아요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내가 제일 잘한데? 진짜? 우리도 앵콜 하고 싶다. 음방에서 1위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 곳이야. 쏘블 리들이 있는데. 그쵸? 앵콜에서 진짜 보여주고 싶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라이브를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네. 그치, 다 같이 노력 중이지, 우리. 진짜 첫 데뷔 때 다 라이브였잖아, 거의. 맞아. 그때, 우리가, 마이크가 켜져가지고, 그, 이 소리, 박수 소리 들린 거 알아? 그 라이브에, 마이크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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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축 막 이런 소리가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회사 그 보컬쌤 그리고 뭐 본부장님 뭐 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런 소리가 왜 들어가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무대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 원래. 맞아. 원래 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선생님들께서 이게 뭐야? 이게 왜 들어가 박수 소리가?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지금 돼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 1년이 지난 지금 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돼서 우리가 라이브를 인정받은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때 우리 막 라이브 잘한다 이런 댓글 올라왔었는데 우리 애들 그리고 나도 라이브엔 자신 있어. 내 other friend after this live legs 몰라 아직 예정 없는데 no plan 슬렁은 열심히 나눠 좀 생일인데 생일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CP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CP 렉스 이름 많이 보였어 덕분에 왜? 6시? 퇴근 아니야? 너희들이 그 문제를 침착하게 처리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들 정말 대단해 진짜? 고마워 공지? 우리? 뭐지? 못 떴어 뭐 떴어? 저는 10분까지 하고 이제 또 준비를 하러 가야 돼요. Where is Lay? I miss Lay. Lay 지금 집에 있어. 일본 공지. 큐더비알 홍콩은 가나? 어떤 인사가 칠까 한 번쯤 상상해봤어 멍청 보는 중 너가 나를 떠나는 꽁꽁 얼어버렸다 밥 먹고 뭐 할 거예요? 연습? 오늘 Chinese Fan Call 홍콩 가면 좋은데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가고 멈출 수가 없을까 네 인사 한마디에 우울해져서 밤이든이 보는 울고 싶지만 너의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홍콩 같이 가자 다같이 홍콩 다같이 가자 갑자기? 복콘번호 갑자기 불러달라고? 2 8 11 17 22 23 6개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새가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이미 번호도 해보고 싶지만 고민 고민해도 좋은 걸 어쩌니 전하지도 못하는데 발칵 뒤집히고 서울 45분까지 아니 6개 했는데 지금 몇 개 말해야 돼? 서울 재팬 홍콩 and next 6개 아니야? 7개인가?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말해줄게 39 하라
인도네시아 가야지. 인도네시아 가야지. 가고 싶다 인도네시아. 마지막 39. 39. 팬사인회에서도 허그 드라마가 또 있을까요? 잠시만. 오사카도 후쿠오카도 와야지. 그니까 가고 싶어. 다 가야지. 홍콩 가서 부모님 만나면 인사 드려도 되나?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아, 팬콘 드레스 코드 올라갔다는데? 그건가봐. 아까 봤던 게 그건가봐. 여러분, 일본 팬콘 드레스 코드는 데님에다가, 데님은 똑같아요. 데님은 기본 값이고, 포인트 컬러가 핑크! 근데 저번에 이렇게 공지했는데 아무도 안 입고 오셨더라고요. 하하. How many country for Pancon? 100 country? 남동 퍼펌 성적기도 많이 했어. 데님 핑크. 재팬 팬콘 드레스 코드. 나 10분에 가야지. 이제 준비해야 돼. 틱톡 틱톡. 렉스가 내 선물을 받았나요? 무함마드 루루콜리스를 통해? 몰라, 그게 뭐지? 연습 말고 그 회의도 있고 우리 그거 해야 돼. 팬콘 준비. 이 노래 끝나면 가야겠다. 화장실에서 보고 있어? 내가 빨리 꺼야겠구만. 이거 그 키오라 선배님들이 부른 거 봤어? 진짜 멋있던데.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렉스, 왜 불러? 선배님 아닌가? 선배님 아니야? 몰라, 나는 그냥 다 선배님이라고 불러. 우리가 먼저인가?
오빠 오늘도 고마워. 나도 고마워. Can I call you 사양? Of course. 노래 커버하면 누구랑 하고 싶어? 소디엑 멤버? 규민이랑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현식이 형이랑 한번 해봤고 규민이랑 해보고 싶어. 자얀이랑 싱이랑도 한번 해봤고 규민이랑은 안 해봤어. 샤! 미야오. 오늘도 고생했어. 재밌었구. 불타는 금요일 불태워버리자. 같이 가! 같이 가면 되지. 저도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어쩔 수 없지. 비비 아쿠 진짜 까무. 나 이제 갈게. 나도 고마워. 사랑해. 다음에 또 보자. 오늘 봐서 재밌었어. 오랜만에. 빠이. 사랑해요. 안녕.